예, 안녕하세요. 지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뉴 라이즈 그 유리막 코팅인데요. 지금 외부 케어가 다 끝나고 본네트, 뭐 범퍼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탈지까지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유리막 코팅을 막 바르고 있는데 오늘 시공할 제품은 지프코리아 퓨어힐입니다. 퓨어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엄청 깨끗한 광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바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얀색 화이트 차다 보니까 지금 저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발라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껍게 발라야 돼요. 그리고 디프코리아 제품은 원체 그 피막이 두껍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얇게 발라도 두껍게 올라갑니다. 두껍게 발라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퓨어힐 잠시만요. 퓨어힐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셀프 힐링 기능이 있는데 셀프 힐링은 한 80% 정도 지금 듀라일에 비해서 80% 정도 나오고 지금 비딩 같은 경우는 사실 극강 비딩에 비해 한 7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듀라블 내구성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피막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공 방법은 뭐냐면 지금 본네트 반판씩 바르고 반판씩 버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반절 정도 지금 도포가 된 상태에서 아마 화면을 보시면 그 운전석 쪽은 좀 뿌옇게 느껴지고 주유석 쪽은 이제 광도가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이제 차주님들도 계시고 업체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사용하는 유리막 코팅은 듀라일 그 다음에 퓨어힐 전부 다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규소 그러니까 폴리실라장이나 실리카 계열이 아니고 SiO2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실리카 그 다음에 폴리실라장 이런 제품은 이제 거의 발수와 피막도 물론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피막도 있지만 그래도 경도나 높은 피막을 입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SiO2 규소 제품으로 발라야 돼요. 오리지널 규소로. 지금 퓨어힐이나 듀라일 제품 디프코리아 제품 같은 경우는 SI 함유량이 97.5%예요. 거의 90% 이상 규소를 유리막 그 피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형분 자체도 80% 이상 높아요. 그래서 단단한 피막과 오래 유지가 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반절 작업을 하고 지금 이쪽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이트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시공이 끝나고 햇볕에 나가면 엄청나게 광도가 올라오는데 지금 이쪽은 버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퓨어 항상 헷갈리는데 퓨어힐 같은 경우는 지금 건식 타입이에요. 듀라일은 습식 타입이고 그리고 건식 타입이어도 이렇게 1차 도포를 하고 1차 버핑 그리고 2차 버핑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혹시 남을 잔사 때문에 2차 버핑은 꼭 저렇게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측 좌측 그러니까 운전석 주유석을 보시면 운전석 지금 튀어나온 부분 지금 막 닦고 있는 부분이죠. 이쪽이 훨씬 광도가 더 좋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제 보시면 뭐 시공이 끝난 상태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엄청난 광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투명도가 엄청 높은 제품이죠. 그리고 셀프 힐링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자동 복원 기능이 있고 지금 사실 기존에 디프코리아 제품 그 제품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기존 제품 같은 경우도 셀프 힐링 기능이 있지만 디프코리아 제품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제조회사를 바꿨어요. 셀프 힐링이 기능이 되는 제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제품보다 더욱 강력해진 내구성으로 피막을 입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작업이 끝나면 이거 작업이 끝나면 열처리 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디프코리아 제품 유리막 코팅 제품은 지금 1688-2526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1688-2526 전국 대표 번호에 없는 디프코리아를 사칭하는 샵들이 있어요. 예전에 디프코리아였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제품 유통도 안 되고 예전 제품이에요. 지금 현재는 딥코리아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롭게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일, 지금 오늘이 8월 26일인데 8월 27일 내일 두바이에서 딥코리아 유리막 코팅을 런칭하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를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두바이에 저희 딥코리아 제품이 유통이 되고 두바이에 있는 뭐 각종 슈퍼카나 고가의 차량들도 딥코리아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받겠죠. 여기도 지금 이 그 두바이 업체도 우리나라 제품들, 일본 제품들, 뭐 독일 제품들 많이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 거 제품 샘플을 써보고 너무 진짜 만족해서 한국까지 직접 와서 기술 교육까지 다 받고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아마 내일은 아마 영상이 두바이 그 업체 관계자들과 면담이나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시공 과정, 시공 교육까지 영상 올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소나타 뉴라이즈 유리막 코팅을 빨리 진행을 해서 열처리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타 뉴라이즈 유리막 코팅 지금 시공이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도포와 버핑은 끝났어요. 도포와 버핑은 끝나고 지금 열처리실로 이동해서 지금 열처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경화가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을 가해줘야 빠른 경화가 되겠죠. 이제 빠른 경화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물론 내구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차주님들이 바로 시공 후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밖에 뭐 우박이 내리든 바로 출고가 가능해요. 오염이 뭐 도로에 오염이 있어도 충분히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경화를 하는 이유가 딱 이런 부분에서 빠른 경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장점도 있지만 사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자연 경화보다는 강제 경화가 내구성이 더 좋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이제 유리막 코팅 시 열 처리를 필수로 해야 되는 요건이 이제 뭐냐면 유리막 코팅 이제 뭐 물론 SI와 실리카 그다음에 폴리실라잔 이런 이제 계통이 있는데 약간의 성분은 다 틀려요. 물론 이제 그 도장을 보호하고 자외선 차단으로부터 도장이 이제 부식되는 그런 변색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차시 오염이 묻거나 새똥 이런 거 뭐 오염물이 묻었을 때 빨리 제거가 되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막 코팅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제대로 된 유리막 코팅을 해야만 그런 기능도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열 처리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안 돼 있는 곳들은 뭐 자연경화 좋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조금 왜곡된 얘기인 것 같고 뭐 나라에서도 지금 보면은 유리막 코팅 열 처리는 필수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 곳들은 필수로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딥코리아 전국 매장은 이렇게 열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시면 폴리실라잔이든 실리카든 SI 그 규소든 유리막 코팅 시 열 처리를 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실리카나 폴리실라잔 제품들도 열 처리가 필수입니다. 뭐 우리 제품은 이래서 안 해도 된다 이건 없어요. 열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상온경화라는 건 뭐냐면 뭐 도장 온도를 200도 300도씩 올리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70도 많게는 80도까지 올리는데 평균적으로 65도에서 75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도장이 온도가 열이 받지 않았는데 그냥 30분 켰다가 끄는 거와 도장이 온도가 뭐 70도 65도에서 70도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유지시키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딥코리아 전국 매장 어떤 매장을 가셔도 이렇게 열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도장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간격을 항상 유지를 시켜줘요.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도장이 우글우글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 열처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공한 지금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에 시공한 제품은 딥코리아 퓨어일 제품인데 요거는
지금 더블 코팅에 요거 하고 탑 코트가 또 올라가요. 탑 코트는 사실 열 처리를 안 하고 열 처리를 하기 전에 아니 열 처리를 역을 1차를 해 놓고 2차 탑 코트를 바른 후에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자연 건조만 시켜 주면 돼요. 바로 발수력이나 피막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시면 광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광도가 엄청 올라오고 있죠. 지금 현재 온도는 대충 보면은 한 45도 50도 정도 지금 15분 정도 약 15분 정도 됐는데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지금부터 한 40분 정도를 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항상 열 처리를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괴롭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현재 밖에 온도도 있지만 여기는 열처리실 지금 내부를 보시면 밀폐된 공간에서 그 밀도까지 다 계산하고 그 저 보시면은 열처리기가 개당 400도에서 420도 정도 온도가 올라와요. 지금 보통 보시면은 천장까지 이렇게 열이 받을 수 있게끔 사이즈를 줄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온도에서 정상적인 경화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타 업체 사장님들도 이렇게 지금 열처리 시설을 갖추고 하시는 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이제 소비자분들도 사실 뭐 비싼 돈 주고 유리막 코팅 뭐 2년 간다 3년 간다 해서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차주님도 예전에 유리막 코팅 뭐 딜러분이 해주셨는데 뭐 한 달도 안 갔다 요래서 지금 때 작업 도장 지금 이게 1년이 넘은 차예요. 1년이 넘은 차를 광택 없이 때 작업 정도만 해서 외부에 쌓여있는 때 작업 정도 해서 이렇게 광발을 훨씬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코리아 듀라일 그 다음에 퓨어일 근데 듀라일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윗버전인데 보통 피막이 한 3년 정도 가고 발수력은 1년에서 2년 사이 그 다음에 퓨어일은 피막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유지가 되지만 그 발수력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것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해서 뭐 관리를 그냥 막 대충 하거나 자동세차만 너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사실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세차로 거품을 묻히고 그 요새는 셀프세차장에 거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거품을 묻히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밑을 잘 해주고 물기 제거만 잘하면 돼요. 유리막 코팅은 항상 물기 제거입니다. 물기 제거. 물기를 뭐 뜨거운 여름날 자외선도 심하고 열도 심한데 도장 열이 이미 받아 있는 상태에서 물기 제거 안 하고 그냥 달리시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프코리아 제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디프코리아 제품 또한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뜨거운 여름날 본네트나 뭐 천장 이런 데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뿌려놓고 그대로 방치시키면 약간의 물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제거만 잘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유리막 코팅을 하셨든 안 하셨든 세차는 2주에 한 번씩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 도장에 이 오염물이 박히지가 않아요. 일단 그러면 오늘은 지금 열처리 지금 경화, 강제 경화 요렇게 되는 거를 보여드렸고 지금 요거는 내일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밖에는 저녁이 막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한 7시 정도 됐는데 열처리가 끝나면 오늘은 퇴근하고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 탑코트 바르고 출고 때 광도가 하얀색 차도 요만큼 광도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2차 왜냐면은 열처리가 끝나면 자연 건조죠. 자연 경화가 아니고 자연 건조를 약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해줘야 되는데 새벽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1박 2일 코스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이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